다음 세, 네 번째, 친구를 괴롭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요거는, 지금 애들이 친구를 괴롭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학교 선도 규정에 그 규정이 있죠. 다 이거, 그 선생님들께서 오늘 내일 꼭 한번 살펴보실 게 선도 규정이에요. 어느 학교나 거의 90% 이상 동일하게 학생들이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속만 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상해 하지 마시고 선도 규정을 선생님부터 숙지하셔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사불란하게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걸 잘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학교들은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그 플래너가 절반은 그 플랜이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규정이에요. 그 규정을 수시로 애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생 수첩도 없지, 플래너도 없지, 그래서 선도 규정이 있으나 아무도 몰라. 결국 선도위원회 열 때나 그때 가서 열어. 그러니까 훌륭한 무기를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서. 그러면 이 선도를 하면 이게 이 선도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잖아요. 저는 선도위원회를 아예 시간표 상에서 선도위원들이 가장 많이 비어있는 날, 그날을 선도위원회의 날로 해버렸어. 일과 중에 목요일 4교시 등가가 비어가지고 그날 그냥 오늘 간단하게 선도위원회 합시다 그러면 그 선도위원회 부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그냥 그때 바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매회 그냥, 그러니까 별로 업무도 반가워해 하는 부담도 없고, 그래서 징계가 실은 많이 늘었어요. 폭대위도 아예 월 뭐 분기별로 한번 하도록 돼 있던가요? 저는 아예 첫 번째 폭대위 하던 날 폭대위 위원님들한테 우리 친목도 도모할 겸 한 달에 한 번씩 만납시다. 그래서 사안 없으면 서로 막걸리 먹으면서 자체 연수도 좀 하고. 그래서 그 폭대위 열려면은 그 담당 선생님이 다 전화해고, 이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그게 우울해져.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저는 사안이 있으면은 그때 그냥 그 사안 처리하고, 없으면 우리끼리 나가서 막걸리 마시고 놀고. 그래서 폭대위를 참 흐뭇하게 잘 했어요. 요렇게 선도위를 이렇게 바꾸시면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렇게 얼굴은 이렇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생기부장하면서 징계가 전에보다 1.2배 늘었어요. 왜? 예외 없이 다 고루 다 징계를 해주는 거야. 다. 그래야 성찰이 일어나죠. 근데 학교 평가 설문조사, 점수조사를 했는데 생활지도 처벌에 관한 만족도가 이전에 보다 15% 늘었어요. 만족도가. 많이 처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처벌하지 않는 건 더 문제입니다. 애들을 성찰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의 수행평가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고,